솔직히 이런 게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줬어. 내가 내 돈으로 자식한테 오토바이 사줬는데 나중에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었어. 그러면은 평생 목 가슴에 못 박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성미자님 빠. 어서 오세요. 네, 조언이요. 조언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분이 이제 오토바이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타이르거나,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좋은 소식 이게 좀 많아요. 솔직한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사주지 마세요, 어머니. 오토바이 사주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성인이 돼서도 자제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타는 거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사주셔가지고 저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고라는 게 내 혼자 조심해가지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셔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부모님이 나중에 잘못되거나 이래되면은 그 지금 어머니께서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오토바이를 거의 한 20년 정도 탔거든요. 근데 느낀 바로는 솔직히 저는 제 자식이 오토바이 탄다 하면은 저는 뭐 형편이 되면은 제가 제 자식 데리고 트랙에 같이 가서 탔으면은 탔지 공도에서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어린 자식이라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면은 뭐 알아서 하겠도록 내비두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바이크를 안 사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길 방법이 아니고 이 지금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어머니보다 이제 어머니 지금 그 자제분보다 나이가 더 많죠.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부모님이 첫 오토바이를 사주셔가지고 1000cc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오토바이 산지 얼마 안 돼갖고 한 일주일 2주일 안 돼가지고 오토바이 산지 1-2주일도 안 돼서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거 배기량을 떠나가지고 저는 조금 반대를 하는 게 오토바이라는 게 저도 타고 있지만 정말 위험한 물건이에요. 자제력도 자제력이지만 제대로 알고 타면은 안전하게 탈 수 있지만 모르고 그냥 오토바이 자전거 좀 타봤다고 오토바이 탄다고 덤비는 것만큼 무식하고 무모한 짓이 없거든요. 이게 자제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자제력, 순간 판단력, 이거 한끗 잘못해보면은 솔직히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줬어. 내가 내 돈으로 자식한테 오토바이 사줬는데 나중에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었어. 그러면은 평생 가슴에 못 박혀있는 상태가 되잖아. 내가 그때 왕곽에 아예 안 사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허락을 하실 것 같으면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오토바이를 면허만 따가지고 오토바이 사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라이딩 스쿨하고 오토바이를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내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토바이 자전거 탈 줄 안다고 오토바이 태우면은 오토바이 탈 줄 안다고 하는 건 오산이에요. 오토바이가 운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전거 탈 줄 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빠르지. 어떻게 보면은 차보다 더 어려운 게 오토바이입니다. 차라리 차를 사주세요. 차를 타라고 하세요. 차를. 고3이면은 생일 지나면은 운전면허증 딸 수 있잖아요. 차라리 차가 낫습니다. 오토바이보단. 오토바이도 이래저래 치면은 어지간한 중고차 한 대 값 들어갑니다. 장비, 오토바이 값, 그리고 이제 라이딩 스쿨. 라이딩 스쿨은 오토바이 타다가 안 죽으려고 적어도 자동차가 와서 때려박는 거 말고 내가 조작을 못해가지고 때려박아서 사고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조작법을 배우는 게 라이딩 스쿨이에요. 무조건 라이딩 스쿨은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방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데 오토바이 지금 타신 분들도 라이딩 스쿨을 가서 오토바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말씀이 하나같이 우리나라 운전면허 체계가 오토바이 관련 운전면허 체계가 너무 잘못됐다. 라이딩 스쿨처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오토바이
움직이는 방법, 조작법만 보고 운전면허증 내어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군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펩스타님하고 같은 생각이, 자제분 혼자 바이크 태우는 것보다 부친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혼자 타는 거는 솔직히 뭐 말을 좀 그래서 그런데 자식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머니께서 이거는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지금 제일 위험하고 철없을 때이기 때문에 적당히 머리도 굵어지고 이래서 앞뒤 안 가리고 제일 사고 많이 칠 나이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타는 거예요. 아버님이나 이제 같이 동행해서 타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혼자 내보내는 거는 그 내보내는 순간 자식을 품에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요즘에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안타깝게 가는 사고가 많거든요. 성인들은 맞아요. 지금 자동차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 운전하시고 운전 경력도 다 10년 이상 되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연령대가 나이가 좀 많이 계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거의 젊은 축에 속하는데 저도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오토바이 운전이나 자동차 운전을 안전하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교통 흐름을 파악을 하니까 오토바이 운전하는데도 상황이 보이는데 알바해서 돈 모아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하하 참 어린 친구들 사망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진짜요. 괜히 오토바이 위험하다 하는 게 제대로 못 배워서 사고 나는 게 많습니다.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서 라이딩 스쿨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 일단은 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말씀 더 나으실 거거든요. 제가 일단 피자 만들고 이거 배달을 제가 직접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고는 나랑 관계없고 나에게 있어서 피하는 그런 사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 무조건 사고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매우 높은 확률로 사고 나서 크게 다칠 친구예요. 근데 솔직히 오토바이 좀 타다 보면은 뭐 발목이나 이제 팔이나 손가락이나 뭐 이런 데 철심 하나씩은 다 봤거든요. 그런 사고가 한두 건, 저도 그런 사고가 한두 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부모님이 나중에서는 오토바이를 가능하면 타지 말고 차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는 게 어떻겠노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성인들한테도 위험한데 자제력 떨어지는 미성년자 친구한테면 거의 이거는 갓난쟁이한테 칼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오토바이 사주시면 그것도 어머니 잘못도 커요. 자식이 잘못되면 제대로 조치를 안 하시고 무책임하게 그냥 오토바이를 사준 것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오토바이는 탈 수 있게 해주되 어느 정도 미쳐 날뛰지 않도록 구속할 수 있는, 미쳐 날뛰다가 혹시나 자빠져가지고 죽지 않도록, 죽지 않을 정도의 오토바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다음에 칼을 쥐어줘야지. 칼 쥐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 움직여 칼 들고 있는 게 칼 쥐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철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솔직히 저는 철을 아직 덜 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토바이도 저는 처음에 별로 안 무섭다 생각했어요. 타다 보니까 사고도 몇 번 나보고 이러니까 무서운 걸 알게 되는 거지. 나이를 먹으니까 무서운 줄 알지.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알라 하면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 범 무서운 줄 알게 될 거예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거든요.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뭐 운이 안 좋았으면 벌써 한 10년도 더 전에 저는 죽었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사고를 피했거나 사고 나더라도 크게 안 다쳤을 뿐이지. 그래요. 안전장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네.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딩 스쿨은 라이딩 스쿨 좌표 누가 가르쳐 드린 분 계신가요? 라이딩 스쿨 아세요? 하루에 한 2, 30만원 정도 보셔야 되겠죠? 하루 2시간? 뿌뿌!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빠삐용이 돌아왔습니다. 아, 스즈키 GSX R125 산다 카이까 봐준다. 스즈키 탄다 카이 봐준다. 그렇죠. 차는 스즈키입니다. 예, 오토바이는 역시 스즈키.
스즈키 탄다카니까 봐준다. 나는 캠 끄고 여기서 저는 물러갈게요. 예. 그 보고 그 음성하고 캠은 빼고 저도 채팅으로 뭐 방송 보든지 할게요. 예. 그럼 일단 캠 끄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만 할게요. 빠바.